안녕하십니까. 계측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계측기 정필승이라고 합니다. 첫 방송인데 전문이라고 쓰면 좀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계측기 전문 리뷰 채널 월간 계측기 정필승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대륙의 실수,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엘리텍사의 온도 데이터 로거 RC4라는 제품입니다. 구성품 한번 살펴볼게요. 박스 조그만하네. 박스 안에 박스. 짜잔. 손바닥 하나 만도 못하죠. 조그만한 사이즈네요. 본체가 있고 센서 케이블. 근데 케이블이 잘 사용하지 않는 미니 5핀이에요. 뭐 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영문 매뉴얼. 제품 이게 뭐야? 아, 성적서. 이거 제품이 온도 데이터 로거라는 건 온도계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그냥 온도를 측정해가지고 디스플레이 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데이터 로거는 측정한 온도값을 원하는 주기로 저장을 해서 요 온도가 저장된 값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제품이에요. 일반 가정용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센서가 들어가는 자리인 것 같고, USB 연결재, 뒤에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이 제품 성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교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보이나? 자, 이렇게 교정 필증이 붙어 있어요. 이게 온도계가 정상적으로 온도를 가리킨다는 증명을 받은 거죠. 이거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 버튼이 하나다 보니까 안내할 만한 게 별로 없네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배터리 들어가는 부분 약간 들썩이는 게 중국 제가 갖고 있는 한계랄까요? 좀 마감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품의 장점이라고 하면 쌉니다. 엄청 싸요. 여기 지금 오픈마켓에서 이제 엘리텍 RC4를 검색을 하시면 아마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제품 가격이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독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아까 잠깐 봤던 외장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뭐 약간 거리가 있는 곳에 측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온도 데이터 로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저장하는 기기에다가 돼지코 타입이라고 하죠. 서머커플 타입 온도 센서를 꽂아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서머커플 타입은 거의 국제 표준이어가지고 어디를 가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요 전용 센서를 쓴다는 점. 이게 고장나 버리면은 답이 없습니다. 본사에 연락하시는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가볍고, 들리시나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가볍고 조그맣습니다. 이게 뭐 이건 장점이겠죠. 근데 이제 중국제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성능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굳이 비용을 들여서 국가기관 인증을 받아놨습니다. 요거 이제 업체는 가리고, 요 코라스라는 국가기관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뭐 0도씨일 때 0.4를 가리켰다, 25도씨 챔버에 넣었을 때 25.2가 나왔다. 그러니까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제약회사, 병원의 약제실, 식품 생산 공장, 이제 냉장과 냉동 온도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기 위한 현장에서 사용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만해 보이지만 기능이 많아요. 지금 이제 화면을 한번 넘겨볼게요. 이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온도,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 수,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간, 날짜, 그럼 최대값, 최소값, 이거는 상한 알람, 이거는 하한 알람,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그만한 기계에서 이제 설정한 온도 알람값 범위를 넘어서면은 알람까지 울리게 되어 있어요. 작고 기능도 많고 간편하고. 사용을 하려면은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엘리텍 코리아라는 홈페이지에 가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컴퓨터랑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꽂고 연결하면 이렇게 컴퓨터에 연결됐다는 로고가 위에 뜹니다. 먼저 이 제품을 얼마 주기로 저장할 것이냐, 뭐 어느 정도 온도에서 알람을 울리게 할 것이냐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파라미터 세팅에 들어가서 현재 시간 나오고, 그 다음에 제품, 이거는 마음대로 설정이 가능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얼마의 주기로 저장을 할 것이냐. 이게 데이터 로고 같은 경우에는 저장 가능한 공간을 개수로 표현을 해요. 이거는 이제 16,000개 정도의 데이터가 저장이 가능한데, 16,000개라고 하면 이게 얼만큼 저장되는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근데 보자, 가령 60분에 한 번 저장한다. 60분에 한 번 저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1시간에 60분이니까 하루에 24개가 저장되고, 24개가 저장되면은 16,000개를 24로 나누면 며칠 동안 저장되는지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뭐 기본적인 산수만 하실 줄 아시면 자기가 저장하는 주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저장이 가능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은 15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약간 테스트를 해볼 거니까 최소 단위인 10초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10초로 하면은 이거를 몇 개를 저장할 수 있다가 아래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마치고, 이 스타트 딜레이는 저장을 마치고 얼마 있다가 시작을 할 건지, 저희는 바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0으로 맞춰 놓을게요. 이 스탑 버튼은 그 저장을 시작하고 나서 저장이 끝나면은 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컴퓨터에 연결해야지만 끌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네이블로 해놓으면 버튼을 꾹 누르면 저장을 시작하고 꾹 누르면은 저장이 끝나는 게 가능하게끔 세팅을 하는 겁니다. 온도 단위 섭씨, 화씨 나눠져 있는데요. 저희는 섭씨고, 그 다음에 아이디는 건들지 마시고, 자, 가령 40도를 넘으면 알람이 울리고 20도보다 내려가면 알람이 울리게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보정 기능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본사 측에서. 이걸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 키톤은 버튼 누를 때 소리가 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알람은 몇 분간 울리게 할 거냐, 한 3분 울리게끔 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저장이 완료됐다고 메시지가 뜨죠. 그럼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아직 저장을 시작 안 했고, 현재 시각, 날짜 아직 측정 안 했으니까 맥스 값도 없고 미니멈 값도 없고, 저희가 방금 설정한 40도, 20도 현재 온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저장이 완료됐으면은 뽑으시고 버튼을 5초 정도 눌러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레코딩 버튼이 떠요. 이제부터 저장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나는 열심히 이거를 측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프트웨어에 꽂으니까 데이터 기록이 하나도 없다. 요거는 이 저장 버튼 5초 누르는 걸 안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문의를 많이 합니다. 이거 꼭 사용하시기 전에 버튼을 길게 눌러주셔야지 기록이 시작된다는 점 이거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온도계가 아닙니다. 온도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면이 꺼져요. 근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게 배터리 단자가 문제다, 뭐 고장 났다, 화면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제품은 버튼을 눌러야지만 현재 온도가 표기가 됩니다. 이건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기록에 초점을 둔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의 프로그램으로 세팅을 하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났죠. 버튼을 눌러보면 이미 7개 정도의 데이터가 로깅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도 변화를 체크해 봐야 되니까 저희가 냉장고에다가 이 온도계를 좀 넣어 볼게요. 온도가 별로 안 떨어졌네. 그러면은 냉장고 안에 있을 때 어떤 온도가 변화가 있었는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자, 기기를 연결하고, 자, 정보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그럼
제가 입력했던 정보가 그대로 나옵니다. 18개 정도 저장했다고 하고 최대 28도에서 26도까지 밖에 이게 내장 센서가 온도의 변화폭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네요. 지금 한 1, 2분 정도 넣어놨었는데 아직 26도까지 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프를 누르시면 맨 처음에 설명할 때랑 넣기 직전 냉장고 온도, 냉장고에 넣었을 때 온도가 그래프가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디테일 데이터를 누르면 쫙 주기별로 나옵니다. 이거를 원하시면 뭐 제출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엑스포트 데이터에서 PDF로 누르면 저장이 가능하고 저장된 값을 바로 엄청 엄청 느리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게 아까 16,000개의 저장 공간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뭐 16,000개를 꽉 채우면은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순환식으로 해서 16,000개가 꽉 찬 상태에서 다음 게 측정이 되면 맨 처음에 저장했던 걸 지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뒤로 밀려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초기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컴퓨터에 다시 연결해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파라메터 세팅을 다시 하시면은 깨끗하게 초기화가 돼요. 지금 보시면은 아직 저장 중이죠.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정지가 됩니다. 아까 이제 정지 버튼 사용 가능으로 바꿔놨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돌아가지 않네요. 이게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정지를 하면은 거기서 데이터 저장은 끝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어떻게 쓰면 되느냐? 컴퓨터에 연결해서 파라미터 세팅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로라도 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세팅인 버튼 동작을 디세이블로 바꿔놓으시는 게 더 나으시겠죠? 이거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게요. 파라미터 세팅에서 RC4 바꾸고 저장을 하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다 지워지게 돼요. 이거 세팅 새로 하실 때는 꼭 데이터를 추출한 후에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껏 저장했는데 날아가면 큰일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위에 정지 버튼도 없어지고 플레이 버튼도 없어지고 저장된 데이터 개수가 0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애석하기에도 프로그램이 한글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사용하기에는 편하네요. 흠잡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저장도 잘 되고 제품도 저렴하고 크기도 작고 뭐 단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외장 온도 센서가 이 엘리텍 4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는 점. 사실 이제 온도 이제 더 정밀한 측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비싼 기계를 쓰시는 게 맞는데 뭐 국가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성적서도 발행이 되는 데다가 뭐 자체 성적서도 있고 저장 잘 되고 하면은 그 가격 생각하면은 이만한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테스토라든지 키모라든지 뭐 온도 데이터 로그를 만드는 브랜드는 워낙 많은데 가격으로 얘가 압살을 해버리죠. 판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나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나 부담이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 구매 링크는 그 유튜브 하단 소개글에다 올려놓을 거고 거기에서 보시면은 제품의 온도 범위나 스펙을 다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요즘 중국 물건 워낙 잘 만들어서 아무튼 첫 제품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점 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가 영상 밑에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씨 어색하네.